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몇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헌금 모금이 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 앞에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그 보고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장로들 또 야고보 사도 그들이 모인 가운데 선교 사역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가 보고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사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났고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기도 하고 대적을 받기도 하고 온성이 소동하는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가 말한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나누었던 초점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 앞에서 낱낱이 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절에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신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그들은 바울에게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사실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은 바울이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 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 교회에 바람직한 일들, 그런 것을 볼 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 거기에 모든 바람직한 것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얘기하시는 것, 특별히 신명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모세가 그들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모세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게 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너에게 주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가담을 하고 또 싸우고 이기고 성취하고 성을 빼앗고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 모세는 주어를 누구로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주어를 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가 누구일까? 내가 주어일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어일까?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의 가장 핵심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주어를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확실히 다른 반응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보고를 바르게 듣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의 보고를 듣고 오해를 하여서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뒤편에 우리가 내일 볼 말씀 가운데 3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보고를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가 하면, 한 부류는 그 보고를 듣고 이 사람은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은 거기에 제대로 기록이 된 것을 보면 25절에서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변제하였다. 바울이 가르친 바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멍에를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21절의 말씀처럼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들었는데 한 부류는 이렇게 오해를 하였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그것이 집착이 되어 있을 때는 듣는 그런 사실들을 오해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이렇게 편이 갈리는 것을 볼 때에 그들 속에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 그것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제 융통성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향하였습니다. 첫째는 결례를 향하였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향하고, 이 결례라는 것은 순례자들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먼 길을 다니고 더럽혀진 그런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향하는, 순례자면 누구나가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행한 일은 나시린의 그 언약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식을 또 행하였습니다. 그 24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바로 나시린의 그 의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부모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항상 하나님께만 드리고 다른 것에 어떤 중독이 되거나 컨트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를 깎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런 의무들을 다 행하였고 나시린의 의무를 종결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대단히 경건한 행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결례와 나시린의 그 의식을 행한 것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동족을 버리고 또 문화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의 융통성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되었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융통성 있는 태도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융통성 있는 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표가 내가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혼합주의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나? 여기 가서는 이렇게 행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귀한 동기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 때문에 상대방의 양심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지만 상대방의 그 양심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삶의 주어를 누구로 삼고 있을까? 내가 주어일까? 우리 주님이 주어일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융통성 있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가느냐,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에게는 얘기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 행하면 그것은 거룩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마당을 쓸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면 그게 바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동기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